매콤한 별미 반찬 마늘종 무침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마늘종을 데쳐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해야 마늘종에 간이 쏙쏙 스며들고 파릇파릇한 색감이 잘 살아난다는 사실. 씹을수록 아삭한 식감에 엄지척! 마늘종 무침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마늘종 무침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맛 없어 하던 분들도 예. 네,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가 또 양념 아주 간단한 양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늘종은 오늘 10줄이 한 100g 정도가 돼요. 100g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시장에 가면 이렇게 묶어서 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길이를 맞춰서 4cm 정도, 4cm 정도로 썰어서 마늘종에는 비타민이 많아서 네. 충곤증 예방에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예. 많이 만들어. 마늘종이 많이 비싼가요, 그런데? 많이 안 비싸요. 마늘종 같이 착한 가격이 어디 있어요?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네. 예, 요 딱 한 단씩 팔아요. 딱 드실 만큼만 사다가. 사실 혼자 사는 남자가 마늘종을 해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제가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시판에 후기 올리세요. 네. 그럼 저도 상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드리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썰은 그 마늘종을 이렇게 가지고 네. 데치러 갈게요. 네. 자,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소금을 넣는 이유는 간도 해주지만 그 초록색을 유지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마늘종을 해주는데 마늘종 넣고 3분. 3분. 네. 이렇게 데치게 되면 더 파릇파릇해진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벌써 파래지잖아요. 네.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채로 건져서 찬물에 한번 얼른 헹궈서 채에다 받쳐놓으세요. 그리고 네. 채에다 받쳐놨을 때 수분이 내려가서 양념장에 버무릴 때 양념장이 겉돌지 않고 척척 붙어요. 네. 자, 이제 양념장을 또 만드는 데 있어서도 또 중요한 그 팁이 있는데 먼저 고춧가루. 고춧가루. 예. 그다음 소금, 그다음에 올리고당. 뭐 올리고당, 물엿 다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식초. 네. 식초가 들어가요. 식초. 네. 상큼하게 입맛 돌아오라고 식초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고춧가루 좀 불게 놔두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마늘종에 데쳐서 오면 데친 걸 가지고 넣고 버무리다가 버무리다가 그때 가서 쪽파 통깨. 통깨. 네, 통깨는 다 넣지 말고 조금 남겨놨다가 그릇에 담은 다음에 조금 위에다 뿌리주는 걸로 하는데 여기 참기름이 있어요. 네. 참기름이 있는 용도는 지금 바로 드실 거는 참기름이 들어가는데 지금 버무려서 바로 안 먹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반은 지금 먹고 반은 나중에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중에 드실 거는 참기름을 아직 버무리지 마세요. 드실 때 버무리. 드실 때만 향이 다 날아가요. 예. 향이 다 날아가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이렇게 양념이 다 끝나서 너무 간단하죠. 뭐가 없네. 지금 빨리 물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자, 저희가 그래서 미리 데친 예. 그 마늘종을 여기다 준비해 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늘종이 아주 파릇파릇 예쁘죠. 예. 그렇게 데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버무리는데 먼저. 넣고요. 네. 조물조물조물 버무리세요. 야, 또 마늘종이 또 식탁에 반찬으로 올라오면 예. 이것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네. 그 굳이 다른 반찬이 없고 어떻게 마늘종이 매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너무 잘 드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해서 데쳤다고 해서 마늘종 향이 날아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그 마늘종 향은 살아있으면서 아르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드실 거니까 네, 참기름을 참기름 통깨 조금 남겨놓고 네. 네, 쪽파 야 그럼 저는 얼른 완성 접시를 네.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가져오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가 없네요, 선생님. 그냥 간단하네요. 간단한데 네. 맛있어요.
멋있어요. 오늘은 정말로 뭔가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시면 시킨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그냥 한 시간 안에 두부전골과 마늘종무침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제가 고명을 꼭 올려주라 그랬죠. 네, 아무도 건들지 않았다. 네. 처음 드시는 음식입니다. 이런 네. 뜻.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어서 마늘종무침을 아린 맛을 다 잡아줬어요. 네. 계속 손이 갈걸요? 와, 진짜 손이 가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제가 그동안 먹었던 마늘종의 느낌은 뭔가 좀 더 지금 먹은 마늘종보다 더 딱딱한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부드럽죠. 네,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 마늘종은 더 부드럽고 뭔가 맵고 쓴맛보다는 달콤한 향이 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짜지 않고 네. 적당히 새콤하면서 느끼하지 않고 참기름이 들어갔음에도 이게 먹고 나서 입안에 싹 퍼지는 그 향기가 네. 참 좋은데요. 역시 저는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네. 정말 그 충곤증을 이겨내고 또 건강해질 수 있는 요리를 또 함께 만들어주셨는데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밑반찬 레시피. 달달하고 매콤한 양념에 순식간에 사라질 마늘종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셰프님, 네. 이 마늘종 무침은 만들기가 무섭게 없어지는 단골 밑반찬인데요. 그렇죠. 재료를 살펴볼까요? 네. 재료가 많이 없죠. 네. 되게 좀 소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죠.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늘종, 뭐 참기름, 네. 참깨, 꽃소금. 예. 그다음 바로 양념 재료 갈까요? 네, 양념. 매콤 달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추장. 내실청, 간장, 네. 고춧가루, 뭐 설탕.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렇죠. 소득이죠. 그렇죠. 자, 그럼 너무나 맛있는 마늘종 무침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마늘종부터 손질해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예, 정말로. 아, 정말요? 저는 이제 스케줄 하면서 이제 마늘 정말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때 마늘 먹으면 그 다음 날 스케줄 좀 어려워요. 이 향이 배가지고. 저도. 좋아는 하는데 마늘종은 네. 좋아하는데 네.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살짝 구워 먹어요. 근데 이제 마늘종은 아무리 먹어도 이제 네, 괜찮아요. 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하고. 예. 한번 그 마늘종을 먹기 좋게 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가장 좋게 한 4cm 정도, 4, 네. 5cm로 자르시면 돼요. 셰프님, 이 마늘종 반찬은 예전부터 좀 먹었었나요? 그렇죠. 예전부터 있던 음식이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예전에는 이제 고추장 이렇게 오늘 하려고 하는 예. 고추장 스타일이고 요즘은 많이 해서 좀 하얗게 그냥 볶아서 먹는 아, 스타일로 네. 요즘 많이 먹죠. 저도 처음으로 마늘종을 먹어봤던 게 이 마늘종 무침 빨간 양념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늘종을 그냥 무치면은 그러니까 살짝. 예. 이것도 순만 살짝 죽이는 거예요. 예? 순만 죽여서 소금을 넣고 순만 죽여서 찬물에 얼른 씻어서 해야지 간도 더 잘 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먹기에는 하나 그 아린 맛 예. 그것도 약간 좀 줄 수 있고 너무 아린 네. 맛을 좀 날릴 수 있다.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제가 끓는 점 더 순간적으로 극대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모든 채소나 나물 같은 걸 끓이는 거예요. 한번 예. 자, 지금 마늘종을 데쳐주는 네. 과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데쳐주면은 매운맛이 확 줄고 예. 은은한 또 단맛이 살아요. 오, 은은한 단맛 맞아 있어요. 셰프님, 네. 한 시간 얼마 정도 데쳐주면 돼요? 20초, 30초, 30초 내로. 예. 거의 들어갔다 나오는 예.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오래 있어도 너무, 예. 네. 너무 있으면 너무 이게 빠져버려요. 예, 맛있는 게.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렇죠.
어, 벌써 그 우리 네. 그 마늘종의 그 특유의 향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해서. 예. 한 20초에 30초 정도 데쳤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렇죠. 해서 데쳐봤고요. 어, 색감도 푸릇푸릇하게 네, 나왔어요. 푸릇푸릇 나왔어요. 이걸로 한번. 네. 거기 더 볼까요? 자, 이제 마늘 정도 데쳐봤는데 네. 이번에 양념을 만들어 봐야겠죠, 양념장을. 양념도 식초. 예. 간장. 네. 간장. 매실청. 예. 어, 이제 저도 보기만 해도 아는 것 같아요. 예. 설탕. 예. 아주 매콤달콤한 이 양념장이 또 예. 중요해요. 그렇죠. 이 마늘종은 또 약간 반대예요. 이 고춧가루가 예? 덜 들어가고 네.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가요. 오. 고추장 마늘종을 고춧가루 넣으면 너무 풋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아까 그 볶음이랑 바, 예, 네,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네. 2대1, 2대1 정도 고추장 2, 예? 고춧가루 1 예, 2대1 비율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잘 풀어줘야겠죠? 네. 자, 이제 이 마늘종을 맛있게 한번 묻혀봐야겠죠? 그렇죠. 자. 마늘종을 넣고. 진짜 마늘종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바로 그대로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참깨도. 예. 오. 어우, 냄새가 이제 고추장 냄새랑. 맞아요.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렇죠. 여기 이제 참기름. 예. 이 마늘종 무침할 때 아까 만들어주셨던 이 양념장의 비율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요리에도 활용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살짝 버무리는 고추장 양념으로 하는 거. 예. 죽순. 예. 며칠 전에 했던 죽순 채소볶음. 네. 그렇게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 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야,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만들고 나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네. 예. 아, 윤기도 잘잘 흐르는 게 그렇죠. 싸요 또 이게 마늘쪽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거 김밥에 싸 먹을 때 김밥에, 김밥에 가시는 김밥에 싸 드세요. 예. 어,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예, 마늘쪽 좋아합니다. 예, 한참 도네요.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마늘종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마늘종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종을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마늘종을 넣고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마늘종을 데치면 특유의 매운맛은 줄고 단맛이 살아나요. 그런 다음 식초, 진간장, 매실청,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마늘종을 넣어 무치다가 통깨, 참기름을 넣고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마늘종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수제로 만드는 고추장부터 몸에 좋은 천연 조미료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전통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